자, 1번 문제 풀이한다. 자, 256은 2의 8제곱이니까 2의 8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치수의 확장 이용하면 2의 4분의 8제곱에서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4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겁니다. 2번은 81이야. 81은 3의 4제곱이니까 얘는 지금 3분의 1을 4번 곱한 거에 대한 4제곱이죠. 자, 이러면 치수의 확장 이용하면 3분의 1의 4분의 4제곱이니까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틀렸죠? 3번 27분의 1은 3의 3제곱분의 1입니다. 그러면 자, 똑같이 3제곱근에 이번에는 3분의 1의 3제곱의 제곱이니까 6제곱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분의 1의 3분의 6제곱이니까 2제곱이 되고 얘는 9분의 1이 됩니다. 4번 얘는 밖에 있는 마이너스는 나중에 신경 쓰더라고요. 자, 일단 안에 있는 거 0.008이란 말은 1000분의 8이죠. 1000분의 8이란 말은 10분의 2의 3제곱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0.2의 3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요거 정리하면 3분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원래 거 밖에 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0.2의 3분의 3제곱. 그러니까 그대로죠. 계산하면 얼마나? 0.2 나와. 답은 4번 나오겠다. 5번 봅니다. 마이너스. 자,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원래 깔고 있고요. 6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3을 6번 곱한 형태이기 때문에요. 일단, 부호는 플러스로 인정해줘야 돼요. 3의 6제곱이나 마이너스 3의 6제곱이나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렇게 봐줘도 된다. 풀면, 얘는 6분의 6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3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하나씩 다 계산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얘는요 정리해보면 5의 제곱이죠. 지수의 확장으로 풀겠습니다. 5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3분의 2제곱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건 5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5의 3분의 1제곱. 지수끼리는 곱하기 나서 지수끼리는 더하니까 얘는 5의 3분의 3제곱이니까 1이죠. 그럼 지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옵니다. 1번 맞는 말이에요. 2번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30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를 5번 곱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2의 5제곱. 풀면 마이너스 2의 1제곱이기 때문에 5분의 5제곱. 1제곱이죠. 그래서 원상태. 맞는 말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얘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계산할 때 루트 밖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 안에 거 약분해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건 뭐 지수 확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분해서 푸는 게 더 낫죠. 얘는 약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8은 2의 3제곱이니까 그럼 3분의 3제곱이니까 그냥 그대로 2죠. 자, 4번 봅니다. 4번은 자, 얘들도 그냥 곱한 거와 똑같죠. 그러면 12제곱 끈이 되고요. 자, 16은 2의 4제곱이죠. 얘 풀면 2의 얼마 돼요? 3분의 1제곱이죠. 12분의 4니까. 자, 근데 얘도 2의 3분의 1제곱이 맞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면 분모 따로 분자 따로 해야 되는데 이거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그러면 원래 그 이 문제 의도는 지수 확장으로 푸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맞지? 이게 6, 12, 6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한 다음에 약분시키고 약분시켜란 말인데 그냥 지수 확장으로 풀어봅시다. 어차피 지수 확장으로 풀어봐야 될 게 이제 대부분이니까. 27은 3의 3제곱이에요. 그러면 얘가 3의 3제곱이기 때문에 3의 6분의 3제곱이죠. 그러면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얘는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니까 12분의 제곱 2. 그러니까 3의 6분의 1제곱입니다. 자, 분모는요. 3의 4제곱입니다. 81은. 그럼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자. 일단 뭐 우리 곱하기 나누기 하는 방법 알고 있으니까 3의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빼기 3분의 2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정리 되겠다. 맞지? 자, 계산합시다. 그러면 얘 통분하면 6분의 3 6분의 자 3에 통분할게요. 6분의 3 더하기 1 빼기 4 얼마 나오죠? 지수 방대비 나왔죠? 지수 0입니다. 그래서 1 되겠죠. 5번은 5번이 틀렸네요. 자, 3번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 얘도 지수의 합창으로 정리하면 바로 정리합니다. 3분의 6제곱이니까 제곱이죠. 2의 제곱. 자, 나누기. 얘는요, 2의 5제곱이에요. 32가 2의 5제곱이기 때문에 제곱 붙이면 2의 10제곱이 되고, 그러면 5분의 10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 잘 보세요. 더하기 2 곱하기. 자, 요거 먼저 정리합니다. 얘는 앞에가 2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6제곱, 6제곱근. 그러면 64는 또 2의 6제곱이죠. 그러면 2의 6분의 6제곱이니까 그냥 2만 남아. 결론, 4 나누기 4 하면 1이고요. 1에다가 뭐 할까? 4를 더한다. 답은 5가 되겠죠.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 8의 4제곱. 자, 4의 5제곱, 16의 제곱, 4의 5제곱 나왔는데요. 우리 16과 4와 8은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이지, 맞지? 그래서 이걸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버리면 얘는 2의 3제곱에 3, 4, 10이죠. 더하기 얘는 2의 제곱에 5제곱. 그러면 2의 10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2의 4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8제곱. 그 다음에 얘는 2의 제곱에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봅시다. 어차피 분모 분자는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성립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 루트라는 내용 안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2의 8제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의 8제곱씩 다 나눠버립시다. 2의 8제곱씩 다 나눠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자, 2의 몇 제곱 남죠? 제곱 남습니다. 맞죠? 분모는요, 1, 저 2의 8제곱 나오면 2의 4제곱 더하기 2의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푸는데 원래 쌤이 기본 풀이 해도 이렇게 풀이 안 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인수분해에서 풀을 했거든요. 맞죠? 인수분해에서 풀면 조금 더 영리하게 약분되게 나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숫자가 계산될 수 있지만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얘는 2의 제곱이 나와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래서 2의 그 저 인수분해 형태로 풀면 훨씬 도움이 돼요. 1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작은 수부터 적었어요. 얘는 1 플러스 2의 제곱.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요, 2의 제곱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 나와. 그래서 얼마 됩니다? 2분의 1입니다. 내용을 애초에 쌤이 원래 이렇게 안 풀었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쌤이 풀다 보니까 그냥 나눠버렸는데요. 원래는 자, 지난번에 수업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수의 형태가 작은 걸 앞에 다 적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치를 바꿔 적어놔야죠. 그래야 너가 봤을 때 계산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10, 12 위치 바꿔놓고 적어놔 이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분자의 공통인수 다 묶어내고 분모의 공통인수 다 묶어내면 애초에 이런 놈들이 생깁니다. 바로 약분되어버리고 분모 분자에 있는 형태 또 약분 한번 해주고 그럼 다 그대로 나오거든요. 뭐 뭘로 푼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자, 자기를 편한 대로 풀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얘는 형태부터 한번 볼게요. 숫자 따라 한번 볼게요. 81의 4제곱근이니까요. 얘는 3입니다. 맞죠? 81은 3의 4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A죠. A. 그럼 A 앞에서 얘는 4제곱근 안에 있으니까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A이긴 한데 4제곱도 있고 그 4제곱근도 있고 그냥 제곱근도 있기 때문에 8제곱근이죠. 그럼 얘는 A의 8분의 1제곱 이렇게 돼요. 나누기. 자, 얘는 A의 8분의 3제곱이죠. 계산하면, 자, 요거 통분부터 하면 8, 8 하면 8분의 3이죠.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A의 8분의 3제곱 나누기 A의 8분의 3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면 3만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4번 봅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자, 2의 6분의 2제곱은 2의 3분의 1제곱입니다. 더하기, 얘는 16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3분의 4제곱이죠. 더하기, 자, 얘는 봅시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라 했죠. 맞지? 마이너스는 따로 놔두면 되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거죠. 맞지? 이놈의 뭐 나옵니까? 3분의 1제곱입니다. 이해됩니까? 루트 안에 있는 놈은 얘고요. 2를 두 번 곱한 거죠.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전체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계산하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3분의 1제곱 그럼 두 개 나오면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됩니다.
더하기 얘는 2의 3분의 4제곱 더하기 따지고 빼기겠죠? 빼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그럼 이거 날라가네요. 날라가니까 답은 얼마 돼요? 2의 3분의 4제곱 이런 식이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 보면 지수끼리 곱하면 되기 때문에 A의 6제곱이죠. 나누기 A의 3제곱 곱하기 얘는 A의 3분의 6제곱이죠. 그러면 A의 제곱 됩니다. 정리하면 A 6 빼기 3 나누기 2니까요. 얘는 A의 5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4번 세수의 대소관계죠. 대소관계 비교하려면 편합니다. 어떤 것만 정리하면 그냥 밑을 다 갖게 하거나 밑을 갖게 하면 지수만 크게 비교하면 되죠. 또는 지수가 같으면 밑을 보고 크게 비교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될 거는 일단은 밑이 지금 형태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풀어보면 좀 밑이 형태가 다를 거예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A는 2의 2분의 1제곱이죠. 곱하기 3의 6분의 1제곱이죠. 맞지? 얘를 우리 6분의 1로 만들려고 그러면 잘 보세요. 2의 요거 6 이거 3 곱하면 어떻게 돼요? 2의 6분의 3제곱이죠. 그리고 3의 6분의 1제곱입니다. 그러면 봐봐. 얘는 2의 6분의 1은 다 벗겨내. 6분의 1을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제곱. 자 이런 식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내가 지금 지수로 갖게 만들 건데 B 한번 볼게요. B는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얘는 2의 6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 자 얘도 마찬가지 이거 다 6으로 만들기 위해서 3의 6분의 2제곱 곱하기 2의 6분의 1제곱 또 6분의 1제곱을 묶어내버리면요 3의 제곱 곱하기 2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C는요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면 요 똑같이 6으로 만들면 2의 6분의 2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제곱이고 자 6분의 1제곱으로 묶어낼게. 6분의 1제곱으로 묶어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제곱이죠. 자 지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안에 있는 크기만 비교하면 얘는 8, 3, 24죠. 24의 6분의 1제곱이라고 얘는 9, 2, 18의 6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 4, 3, 12의 6분의 1제곱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지수가 양수 어차피 분수 형태 나와도 밑이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일 큰 거 따지면 24, 18, 12 그래서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가 크고 그 다음 C가 크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5번 봅시다. 2하고 3의 형태로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수의 확장을 이용해서 쌤이 여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다 분수로 만들어 볼게요.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이죠. 얘는 3의 3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 2의 4분의 2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2의 2분의 1제곱입니다. 곱하기 얘는요. 6은 2 곱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2 곱하기 3의 6분의 1제곱으로 두면 되거든요. 얘 정리할게요. 그러면 2문제 정리합시다. 2의 2분의 1제곱 뭐 갈라하지 말고 바로 계산할 거니까 2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여기도 2분의 1 있죠. 자 곱하기니까 또 여기는 6분의 1 그 다음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그리고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얘 풀면 자 다 6으로 통분합니다. 그럼 6분의 3 6분의 3 6분의 1이니까 6분의 7이죠. 그럼 2의 6분의 7제곱 곱하기 얘는 6분의 2니까 2의 6분의 3제곱이죠. 어차피 다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 약분 아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해요. 6분의 7이랑 6분의 3이랑 더했기 때문에 6분의 10이 되고요. 2로 약분하면 3분의 5가 되겠죠. 6번 얘도 마찬가지 다 3의 근속제곱 뿌리죠. 다 바꾸자. 얘는 3의 제곱에 3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3의 뭐 이거 안에 계산하고 난 뒤에 해줘도 됩니다. 계산하고 합시다. 3의 제곱 그리고 얘는 3의 3분의 1제곱이죠. 3의 3분의 1제곱을 아 밑에다 곱하고 있으니까 더하기 해줘도 돼요. 이거 전체의 3제곱 그 다음에는요 3의 5분의 16제곱이죠. 곱하기 얘는요 잘 보세요. 3의 제곱이니까 6제곱입니다. 그러면 5분의 6제곱인데 5분의 6제곱인데 분모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해야 되죠. 자, 요거 정리하자. 정리해볼게요. 얘는 3분의 7인데 3 곱하면 7 되죠. 그럼
그럼 3에 7 제곱. 그 다음 곱하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더하면 되죠. 또 빼면 되죠. 맞죠? 왜냐하면 곱하기지만 지수가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3에 7 더하기 2가 됩니다. 맞죠? 5분의 10제곱이 2니까. 그래서 3에 9제곱. 그럼 답은 4가 되겠죠. 자, 7번 봅시다. 7번 보면 좌변이랑 우변을 갖대요. 이때 유리수 K값과 했으니까 분수, 그러니까 지수 약정으로 풀어보면 되겠죠. A의 3분의 2제곱입니다. 얘는 좌변은 끝났죠. 자, 우변을 천천히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A의 4분의 1제곱이에요. 맞죠? 곱하기 얘는 A의 4, 여기 2 붙어있으니까 8이죠. 그러면 8분의 K제곱입니다. 결론적으로 아 얘는 A의 4분의 1 더하기 8분의 K 현금이고 요 지수의 값이 3분의 2가 되도록 해라 이 말이죠. 자, 정리합시다. 3분의 2랑 4분의 1 더하기 8분의 K가 같아진다. 24 곱합시다. 24 곱하면 여기는 8 나오니까 16, 여기 24 곱하면 6, 여기 24 곱하면 3이죠. 3K. 그러면 3K는 얼마 돼요? 10대 5 K 값은 3분의 10이 되겠네요. 8번 하나씩 또 뜯읍시다. A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 얘는 A의 3이 6이죠. A의 6분의 1제곱, 얘는 A 3, 2, 4니까 어떻게 돼요? 6, 4, 24죠. A의 2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얘는 A의 3, 2, 4, 3까지 와야 됩니다. 이 선이 끝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72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냥 정리만 하면 되죠.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 통분해서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거 70으로 와버리면 얘는 24, 얘는 12, 얘는 3, 얘는 1. 결론적으로 A의 72분의 이거 두 개 더하면 36, 39, 40이죠. 자, 약분합시다. 8로 약분하면 A의 9, 8에 70이죠. 그 다음에 8, 5, 40, 9분의 5제곱. 그래서 실수 K값은 9분의 5가 됩니다. 9번. 8의 세제곱 중에서 실수인 것을 A라 한대요. 실제로는 X세제곱이 뭐 8이다. 그러니까 자, 이 X의 값이 3가지가 나올 거야. 맞지?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지겠죠.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을 했기 때문에 아,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2죠.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의 세제곱. 자,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실수인 거니까 어떤 수를 세 번 곱해서 마이너스 64를 했다. 그럼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됐지? 이때 2하고 마이너스 4를 더한 이놈은 마이너스 2입니다. 맞죠? 자, 2와 마이너스 4 더한 마이너스 2가 실수 X의 세제곱근이래요. 자, 그러면 실수 X의 값을 구하자. 그럼 잘 봐. 다시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2는 X의 세제곱근입니다. 이 말이죠. 이 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마이너스 2는 X의 세제곱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2, 3번 곱하면 X 나옵니다. 이 말이에요. 결론, X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계산하니까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8 되겠죠. 10번. 다음 보기 좀 옳은 것만 고르세요. 자, 일단 이놈부터 정리합시다. 루트 16은 4입니다. 맞죠? 자, 애초에 이거 버리고 4의 4제곱근이에요. 그러면 4의 4제곱근은요? 자, 요거만 다른 말로 하게 하면 어떤 수를 4번 곱했더니 4가 됐습니다 라고 묻는 거죠. 자, 4번 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거. 일단 4번 곱했다라는 말은 요 안에 음수도 양수도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풀마 2라고는 생각하는데 풀마 2는요? 실수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X4제곱이 4라는 말은 요거 우리 정리해서 보면 되죠. X4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럼 이렇게 풀면 얘는 제곱에서 2가 되는 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이것도 되죠. X제곱에서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루트 2죠. 애초에 자체가 잘못됐죠. 루트 2고 얘는 루트 2i로 되겠죠.
그래서 일단 숫자 자체가 뭐 페이크 고요 숫자가 틀렸지만 일단 내제곱근이랑 일단 기본 4개는 깔고 나오겠죠. 뭐 중근 이런 경우는 빼고요. 자 일단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얘는 64는요 2의 8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따지면 2의 8제곱이 마이너스는 어차피 홀수 중에 밖에 나가도 됩니다. 그러면 2의 3분의 8제곱이죠. 이거랑 이거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D은 마이너스 49의 4제곱. 자 일단 알아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는데 밖에 4제곱근이 붙었어요. 4번 곱해서 음수 될 수 있는 숫자는 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수 중에서는 없죠.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서 내용에서 배웠죠. 맞죠? 자, 4번 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다. 그래서 실수 중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리을 n이 홀수일 때는 5의 n제곱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한 개다. 자, 5의 홀수 제곱근이죠. 자, 홀수 제곱근은요. 이게 음수든 양수든 무조건 실수가 한 개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실수인 것은 한 개다. 이거는 우리 개념을 알아야 조금 편하게 하죠. 숫자 때려넣어서 풀어도 되긴 되겠지만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빠르게 한다. 미음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맞죠?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이면 이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내가 밖에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나가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음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 니은 두 가지가 되겠네요. 11번 2의 x제곱을 3이라고 한대요. 자 이러면 애초에 2의 x제곱이라는 게 여기 나오면 되죠. 그럼 제일 편하죠. 자 8분의 1부터 볼게요. 8분의 1은요 2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3분의 x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되죠. 근데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은요 역수관계입니다. 맞죠? 그래서 2의 x제곱이 3이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관계는 3분의 1이 됩니다. 12번 뭐 복잡하게 나온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된대요. 이 말은 내가 잠깐 어떤 자연수를 잠깐 A라고 합시다. 이 말은 얘 n제곱근 하니까 얘가 됐다는 말이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를 n제곱 시키면 a가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이 어떤 자연수 뭐 문제에서 묻는 건 아니지만 이 어떤 자연수는 내가 a라 했기 때문에 이 a가 있을 때 a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놈 이놈을 다시 뭐 한 거야? n제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이때 자, 이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를 풀었을 때 지수에 뭐가 나오면 안 됩니까? 음수나 분수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일단 정리부터 해봅시다. 얘 정리부터 해볼게요. 3의 3분의 4제곱. 맞죠? 여기에 3분의 1제곱. 여기에 N제곱입니다. N제곱. 자, 이거 갖다 풀면 3의 다 곱하면 되죠, 3개. 그럼 9분의 4N제곱이 되고. 자 근데 이놈이 지금 얘가 자연수거든요. 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자연수꼴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9분의 4n이 자연수가 된다라는 말이고 9분의 4n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은 당연히 뭐의 배수가 돼야 돼요? 9의 배수가 돼야 되죠. 9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럼 9의 배수 낼 수 있는 거는요 뭐 9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가 됩니다. 자 9의 배수에서 9의 배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였죠? 9 곱하기 2부터 두 자리 자연수죠. 맞지? 그럼 어디까지? 9 곱하기 11까지가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그럼 이거의 개수는요 2부터 11이죠. 규칙이 이거니까 그럼 2부터 11의 개수죠. 맞지? 자 개수 구하는 방법은 몇 번씩 얘기했어요. 11 큰 수에서 작은 수 2를 빼고 더하기 해야 됩니다. 계산하면 10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n의 개수라고 물었기 때문에 답은 10입니다. 13번 자 범위가 나왔어요. a는 30과 44의 자연수고 그 다음 그냥 수이고 자연수라고 되어있죠. b는 150과 294 사이의 자연수예요. 이때 루트 a 더하기 요놈이 자연수가 됐네. 결론적으로 a하고 b 형태가 지금 다르긴 하지만 요거부터 좀 풀어본다면 얘는 a의 2분의 1제곱이고 얘는 b의 3분의 1제곱입니다.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놈들이 자연수가 되어버리면 되죠. 자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정리하자면
A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면 돼요? 왜? 지수에 2분의 1이 붙어있기 때문에 2랑 2분의 1이랑 붙어버리면 약분이 되죠. 결론적으로 아, A는 제곱수이다 라는 걸 알게 돼요. B도 마찬가지. B도 정리하면 B는 지금 몇 제곱? 3제곱 한 수이다. 3제곱수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A가 제곱수인데 제곱에서 30과 40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뭐예요? 36이죠, 36. 그래서 아, 이 여기서 나오는 이 A값은 36입니다. 그 다음에 3제곱에서 150과 294거든요. 아직 3제곱에 대해서 많이 계산 안 해봤으니까 헷갈리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거는 5의 3제곱 정도를 외워줘야 되겠죠. 맞지? 6의 3제곱은 어떻게 될까? 자, 6 곱하기 6 하면 36입니다. 여기 6까지 곱하면 얼마 돼요? 216 나옵니까? 18 곱하기 36. 18 더하기 180 더하기 36이니까요. 그래서 216. 자, 7의 세제곱 해볼까요? 49 곱하기 7 하면 74, 28, 344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아, 343이구나.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요, B값은 150과 294 사이의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넘버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B의 값은 얼마가 돼요? 216이죠. 문제에서 원하는 A와 B의 더하기 합이기 때문에 답은 얼마 돼요? 252가 됩니까? 그래서 답은 252. 14번. 자, K값과 아래로 앞에서 계속 했던 문제 중이랑 똑같습니다. 자, 얘는요, A 앞에 2부터 있고 7부터 있으니까 A 어떻게 돼요? 14분의 1제곱이죠. 자, 곱하기. 자, 얘 정리합니다. 분자부터 정리할게요. 얘는요, A 4, 7 있으니까 A의 28분의 1제곱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놈은요, A의 3분의 2제곱에 4, 7 붙었거든요. 자, 3분의 2에 4분의 1에 7분의 1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 돼요? A의 42분의 1 되겠죠? 지금 따라옵니까? 천천히 할 겁니다. 얘는 3분의 2죠. 거기에 분모에 4 곱하고 또 7까지 곱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이 된다. 자, 이거 정리하래요. 정리해봅시다. 근데 뭐 어렵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14분의 1이랑 더하기 28분의 1이랑 분모 있으면 빼야 되죠? 42분의 1이랑 요거 계산하라는 겁니다. 맞니? 통분합시다. 뭘로 통분될까요? 계단 통분이 뭐였죠? 자, 이거 이것도 정리하죠. A의 28분의 얼마죠? 3입니까? 빼기 42분의 1이고요. 얘는 A의 28, 42, 7, 6 얼마 있죠? 아, 선생님 암산이 안 되네. 42, 28, 7로 하면 4, 6, 2로 하면 3, 2, 14, 6, 60, 84입니까? 84. 자, 이거 84로 정리하면 자, 여기 얼마 곱하면 돼? 3 곱하면 되죠? 그럼 9 됩니다. 여기 2 곱하면 되니까 빼기 2죠. 정리. 그래서 A의 84분의 7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7로 약분되네요. 그러면 A의 12분의 1 제곱. K 값은 얼마다? 12분의 1이다. 자, 15번. 이런 문제는 꼭 알아야 되겠죠. 일단 형태를 봤을 때 얘랑 얘는 제곱의 형태고 얘랑 얘는 세제곱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제곱 형태부터 해봅시다. A의 2분의 3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자, 요거는요 A의 2분의 1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의 일단 적어줄게요. 2분의 1제곱 그리고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에 다시 A의 2분의 1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거 지금 곱셈공식이죠. 곱셈공식 변형이죠. 그래서 코산트로만 풀면 됩니다. 얘 풀어봅시다. 얘는 3세제곱 하면 27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3이고 얘 1이니까 3이죠. 그러면 9 해서 얼마죠? 36입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분자가 36 더하기 9로 나와요. 45라고. 자, 분모 계산합시다. A의 1승 빼기 더하기죠. A의 마이너스 1승. 얘는요, A의 2분의 1승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제곱을 이용해서 풀자. 근데
얘와 얘를 이용해서 풀려면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원래는 아 이거 제곱이니까 풀 수 있구나. Sorry. 자 그럼 얘 제곱, 얘 제곱하면 중간에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다시 플러스 2 해주면 됩니다. 맞죠? 계산. 얘는 3이고 제곱하면 9고 11이죠. 그러면 분모는 얼마죠? 11 더하기 4가 되니까 15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15분의 45가 되기 때문에 답은 얼마 돼야 돼요? 3으로 바뀝니다. 자, 이런 형태도 시험에 이제 가끔씩 언급되는데, 뭐,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일단, 얘는요,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입해서 문제 풀게 되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2차식 가지고도 이런 문제 많이 나왔었죠. 얘를 변형해서 이거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변형해보려고 하는데 얘는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전부 다 3분의 1승이 붙어있거든요. 그러면 x는 자 3의 3분의 2제곱 빼기 3의 3분의 1제곱입니다. 내가 이거 양변에 세제곱 해주겠다. 그럼 얘 세제곱하면 3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3의 3분의 1제곱을 세제곱한 거고요. 자 정리합니다. 얘 정리하면 앞에 거 세제곱하면 3의 2제곱 나오죠. 마이너스 3 곱하기 곱셈 공식 정리하고 있어요. 얘 한 번에 얘 두 번 곱하면 맞죠? 얘 두 번에 얘 한 번 곱하면 3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하기 3 곱하기 5번에 얘 한 번 얘 두 번이죠. 자 앞에 있는 거 한 번 뒤에 있는 거 두 번 곱하면 자 두 번 곱한다고 해서 지수의 2를 곱하는 게 아니죠. 맞죠? 3의 3분의 1승 곱하기 3의 3분의 1승이니까 두 번 곱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똑같은 거 2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3분의 3승이니까 3이죠. 자 얘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얘를 둘이 정리하면 이거 6이에요. 맞죠? 9 빼기 3. 그리고 얘들 조금 머리가 골 아픈데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3 곱하기 3의 3분의 5승이죠. 더하기 얘는 3 곱하기 3의 3분의 4승입니다. 그래서 공통인수 내가 묶어낼 거야. 자 묶어낼게요. 자 봐. 6 빼기 3 곱하기 3의 3분의 4승을 묶어내면 되는데요. 3의 3분의 3승 그러니까 3만 묶어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형태를 써먹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연습이 차이 주제. 그러면 3을 묶어냈고 얘들이 공통 3의 4제곱으로 묶어내버리면 약간 꼬이기 때문에 3만 묶어내니까 그럼 여기는 3의 3분의 2승이 남죠. 3분의 3승이 나갔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빼기 3의 3분의 1승이 남습니다. 맞죠? 내가 이걸 왜 묶어냈냐면 이놈을 보고 우리는 뭘 할 거기 때문에 x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x3제곱은 6-9x가 됩니다. 이해되니까 x제곱은 6-9x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x3제곱 플러스 9x는 6이죠. 자 이걸로 이해 만들었다. 얘는 x3제곱 플러스 9x의 2배 결론 얘는 12죠. 답은 12-5가 되기 때문에 7이 됩니다. 되겠죠? 자 17번 봅시다. 자 아까 전에도 문제 풀 때 얘기했었는데 분모 분자가 나와 있으면 약분을 해주려면 인수분해해서 묶어주고 공통인 건 알려주고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었어요. 정리할 때는요 일단 우리는 음수가 나오면 크기 비교가 좀 힘들어요. 계산할 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양수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양수로 만들어줄 때 내가 항상 얘기했어. 루트 정리할 때도 그렇고 작은 거부터 적으세요. 작은 거부터 적어야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자 내가 지금 분모 분자에 뭘 곱할 거냐 하면 얘들을 없앨 수 있는 뭐 x의 구승 이런 거 곱할 겁니다. 알겠어요? 자 x의 구승 곱합시다. x의 구승 곱하면 얼마 돼? 자 a의 구승 a의 구승 곱하면 여기 얼마 되죠? a의 8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a의 5제곱이고요. 얘는 a의 6제곱이죠. 그 다음에 9 곱했으니까 4죠. 그 다음에 A의 제곱.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분자도 A의 9승을 곱해줘야 되죠. 곱하면 A의 11제곱이고요. A의 13. 그리고 A의 15. A의 17. A의 19.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작은 걸 앞에 적으세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분모 같은 경우는 A의 이게 0제곱이기 때문에 쓰면 일단 이런 적은 없고요. 작은 거 보여주려고 2제곱, 4, 6, 8 이렇게 하고 분자도 마찬가지 작은 거 내로 적는데 여기는 작은 거 적혀있죠. 그리고 공통인수가 있어요. 맞지? 자 근데 봐봐 내가 여기 지금 1이거든요. 제일 앞에 있는 거 먼저 적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내가 묶어내서 1이 나오려고 그러면 A의 실제곱으로 묶어내버리면 되죠. 인수분해한다고. 인수분해버리면 1, A의 제곱, A의 4제곱, A의 6제곱, A의 8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럼 이게 약분이 돼버려요. 계산하니까 얘는 A의 11제곱 이렇게 된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초반에는 조금 안 익숙한데 일단 분모 분자의 지수가 음수라면 양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두 번째 작은 것부터 적으세요.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야 쉽게 보입니다. 되겠죠? 자 18번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을 더하기 4예요. 근데 2의 3x승이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3제곱 차이란 말입니다. 그럼 다시 2의 잘 보세요. 8은 2의 3x승이니까 2의 3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x승은요 자 그냥 곱셈공식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변형으로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3번 곱한 거 마이너스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입니다. 맞죠? 아까 이런 문제 있었어요. 자 이거 정리하면 4 3번 곱하면 64죠. 4에다 2 빼면 8 빠집니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50이 됩니까? 5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그냥 끝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29의 x승은 2. 그러면 내가 29의 x승을 2라고 한다면 얘는 양변의 x분의 1을 x분의 1제곱을 해버리면 29는 2의 x분의 1승이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얘도 4 곱하기 29의 y제곱을 2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쪽도 양변에 y분의 1제곱을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4 곱하기 29는 2의 y분의 2제곱이 됩니다. 맞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자, 지수의 xy가 분모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나눠준 겁니다. 아까처럼 분 역수를 이제 취해준 거죠. 그러면 x분의 1 빼기 y분의 2면 얘에서 빼라는 말이지, 지수가. 그러면 얘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누게 하라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29 나누기 4 곱하기 29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4분의 1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 3번. 자 3번 정리하면요. 자 3의 2x승입니다. 3의 2x승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때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 3의 3x승 3의 마이너스 3x승 이거 전부 다 짝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식을 전부 다 분모 분자 3의 x승 곱해버립니다. 곱해버리면 3의 2x승 더하기 3의 빵승 3의 4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x승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3의 2x승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요 요거 대입해서 그대로 정리하면 돼요. 3의 2x승은 루트 2 마이너스 1 그리고 3의 빵승은 1이죠. 분모는 끝났고요. 얘는 얘 제곱하면 됩니다. 맞죠? 얘 제곱하면 얼마 돼요? 2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 맞니? 그리고 얘는요 얘를 역수한 겁니다.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2 이거 역수부터 하면 되죠. 얘가 3의 마이너스 2x승이니까 이거 정리하면 합차공식 쓰면 루트 2 플러스 1입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되죠. 그럼 루트 2 플러스 1 따라서 정리하면 얘가 이거 날라가고 루트 2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4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 유리화시키면 2분의 4 루트 2 마이너스 2니까요 2 루트 2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그래서 답은 2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19번 2의 x제곱 5의 y제곱 10의 z제곱이 있는데요 얘들 3명이 다 같대요. 자 이때 x, y, z 가 곱한 거는 0이 아니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얘들 셋 다 0은 아니란 말이죠. 자 이럴 때 얘를 구하라는 건데 이게 조금 이제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조금 익숙한 거고 일단은 나는 이렇게 둘게요. 어차피 얘놈을 내가 k라고 한다면 식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2의 x제곱을 k라 둘 수 있고 5의 y제곱을 또 k라 둘 수 있고 10의 z제곱을 또 k라 둘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세 개를 내가 변형시키면요 자
얘는 x를 내가 k에 대한 식으로 다 넘길 겁니다. 그러면 x분의 1승을 해주면 얘는 2는 k의 x분의 1승이죠. 자, 그 다음 얘는 5는 k의 y분의 1승입니다. 그리고 10은 k의 z분의 1승이에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요거 가지고 내가 정리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한 게 제일 좋은 거는 얘들 다 더하면, 자, 얘들 다 더하면 xyz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쌤이 지수에 다 합한 꼴, 그러니까 밑에는 다 곱한 꼴을 적어볼게요. 그럼 2 곱하기 5 곱하기 10은 k의 x승 더하기 k의 y, kx분의 1제곱, y분의 1제곱, 또 k의 z분의 1제곱이죠. 자, 곱한. 자, 이렇게 되고, 얘는 k의 x분의 1제곱이랑 y분의 1이랑 z분의 1을 제곱한 형태가 되고, 얘는 k의 xyz분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xz,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지금 봐봐,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얘는 지수가 형태가 나왔어요. 형태가 나왔는데 얘는 빼기가 됐잖아, 맞지? 그 xy의 형태에서는 그대로, yz에서는 빼기고, xz에서는 빼기라는 말은 얘가 지금 빼기로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얘가 빼기로 되려면 내가 이거를 곱하기로 나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 요 형태를 보고 난 뒤에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대부분 애들은 요거를 한번 거쳐보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다시 바꿀게요. 2 나누기 5 나누기 18번이면 보세요, 얘는 k의 x분의 1제곱, 자, 요거 바로 이렇게 적을게요. y분의 1, z분의 1제곱,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빼기로. 그럼 얘는 k의 xyz승분의, 자, 바뀌어요. 얘는 yz, 맞죠? 그 다음에, 아, yz가 먼저구나. 쌤이 지금 잘못 봤구나. 그러면 다시, 미안합니다. yz가 먼저니까, 쌤이 계산 잘못했다. 자, yz가 먼저니까 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얘 부호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나누기 2가 돼야 돼요. 맞죠? 일단은. 그 다음에, 곱하기는 순수한 반이 없기 때문에 앞에 적을게요. 그 다음에, 지금 x분의 1. 나누는 거 말고 xy니까 얘죠, 얘. 얘는 곱하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10 나누기 2 나누기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게 조금 연습은 필요합니다, 맞죠? 자, 일단 얘는 k의 12n이나 z분의 1. 보면 z분의 1 빼기 x분의 1 빼기 y분의 1 되고, 얘는 k의 xyz분의, 자, z였으니까 xy죠. 그 다음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xz,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나왔죠. 근데 이거 좌변 정리하면요, 10 나누기 하면 5고 5 나누기 5 하면 1이기 때문에 1 돼요. 내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자, 밑이 뭐든 간에 지수의 값에 따라서 1이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지수가 무조건 뭐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0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xyz분의 xy-yz-xz가 0이라는 거고, 문제에서 xyz는 0이 아니라 있고, 그럼 얘가 0이 아닌데 이거분이 이거 있는 게 0 됐다는 말은 분자가 0이라는 거죠. 자, 분자가 0이란 말이니까 xy-yz-xz는 뭐가 돼야 돼요? 0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그냥 0입니다, 0. 자, 20번. 5의 x제곱이랑 8의 80의 y제곱이랑 a의 z제곱이 전부 다 10이랍니다. 이때 얘를 만족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또 분수로 나왔으니까 우리 아까 했던 방법을 똑같이 만듭시다. 5의 x제곱은 10이에요.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거는요, 5는 10의 x분의 1제곱입니다. 또 80의 y제곱이 10이기 때문에요, 80은 10의 y분의 1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a의 z제곱이 10이기 때문에 또 얘는 마찬가지, a는요 10의 z분의 1제곱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분수로 나온 놈들이 더하기 빼기로 나와있다. 이 말은 얘들 둘이 곱하고 여기서 얘 나눠주란 말이죠. 아, 그래서 10의 x분의 1 곱하기 10의 y분의 1제곱 나누기 10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고, 얘를 정리하면 당연히 얼마 돼? 10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제곱이 되고요, 요놈이 10의 제곱이니까 얼마 돼야 된다? 10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애초에 이거 전제 조건이 어디로 나오냐면 얘는 5 곱하기 80 나누기 A예요. 맞죠? 5 곱하기 80 나누기 A요. 자, 결론. 얘랑 얘랑 같다는 거죠. 그러면 아 얘는 400 나누기 A 했는 게 얼마 됐다? 100 됐다는 말이고 결론은 A는 얼마 되는 거야? 4가 된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